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공언했던 도서관 책다 읽기 그거에 대해서 30페이지 정도, 30페이지 이상은 읽겠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이상씩 다 읽었고요. 더 많이, 당연히 더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 완독한 책들도 있고요. 30페이지씩 읽겠다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쪼개서 읽겠다고 한게 아니라 일단 어떤 책인지를 보고 더 읽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공언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가져온 빌려온 책들 양 많은 책들을 다 처음에를 다 보고 어떤 책인지를 좀알 수가 있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몇 번째 찍는 건데 책에 대해서 읽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니까는 책이 권수가 많으니까 너무 길어져서 정말 짧게 그냥 읽었다고만 얘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글 쓰는 딸들 추천하고요. 듀라스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해주는 그런 듀라스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책다 읽고 추천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초엽 소설집에서는 첫 번째 단편을 읽었습니다. 98페이지인가가 그런데 마지막 라이온이 최후의 라이온이라는 책이었고요. 소설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보라산 열차와 사라진 아이들은 그 인도가 배경이에요. 인도 배경의 소설에 엄청 가난한 이제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사라지는 이 보라산 아이들이 사라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멘탈이라는 그런 존재가 처음에 나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이것도 다 읽을 생각이고요. 지구 끝의 온실 여기서는 약간 그 작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식물책 읽은 작가가 있는데 미우라 시온인가? 그 작가의 식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책이 생각이 났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어떤 그 행성이 망했다가 다시 이제 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식물에 대한 그때 있었던 그런 어떤 식물과 더스트 뭐그 망했던 세계와 현재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연구자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왜 책을 읽는가? 아 이거는 뭐딱 추천하기는 좀 그래요. 재밌긴 재밌는데 재밌는 부분은 재밌고 싫은 부분은 싫고 이게 뭔 소리야 싶기도 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자가 프랑스 작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책 읽는 거를 엄청 뭐 좋아하는 사람이 쓴 그런 에세이 같은 건데, 책에 대한 에세이들 많이 읽어봤는데, 그냥 뻔하지는 않고 좀 특이하기는 해요. 재밌긴 재밌어요. 저는 이제 다 읽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의 팬데믹 일기. 이거는 박상현 저자는 처음 제가 이제 읽었는데, 제가 무슨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그 앞에, 추천사를 이 박상현 저자가 썼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일기예요. 팬데믹 일기고 미국에서 이제 있으면서 한 거라서 미국 그 정치 상황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재밌고 나는 왜 일기를 이렇게 못 쓸까? 이렇게 읽을 만하게 못 쓸까? 약간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남자 작가가 쓴 얘기고 그 딸이랑 같이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그런데 좀 그냥 상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슬리는 부분 없었고 계속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언을 만난 세계는 그 장애인의 유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각각 약간 유서가 나와 있고 그 장애인의 돌아가신 그 열사의 그 열사분의 환경과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김순석 열사에 대해서 쓴 것만 읽어봤는데 이 계속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다 읽고 나서 많이 추천을 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살 나는 또 깨꽃이 돼요. 이 책도 계속 읽어볼 건데 아마 이 책을 선전하거나 그러면서 봤던 것과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요. 이 책도 다 읽고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왜 읽었는데 기억나지 않을까? 이거는 독서 노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까? 기억하려면 독서 노트 써라. 그 얘기고요. 남자 작가가 쓴 책이고 거슬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기가 되는 히든 스토리. 이건 약간 그 셀프 최면 걷는 듯한
그 자기의 이야기, 결국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인드셋을 자기가 자기의 스토리를 이제 쓰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쭉다 읽어 나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으면 좀 이게 이거랑 연결되네? 그렇다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 빵집에서 균의 소리를 듣는다. 시골 빵집에서 잡은 눈을 굽다를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별로 생각 못했는데 여기 그 빵집에 직원이 4명 있었대요. 근데 여기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이 남자도 엄청 일 중독이고 여자도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롭고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직원들을 자기의 기준에 못 맞추고 이제 예민하게 막 이렇게 굴다가 막 너무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가 직원들이 그냥 다 나갔대요. 다 나가서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다고 즐겁게 일하고 싶지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다 이제 나가요. 다 나가서 빵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거가 나요. 직원 모두의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차장이었을지 좀 약간 상상이 돼서 약간 좀 거리감이 생겼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읽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백오피스.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이책 정도는 완독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안 됐고요. 그, 백오피스가 뭔지 지금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딱 감은 안 와요. 뭐 백오피스라는 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제나 일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그 에너지 회사를 둘러싸고 그 에너지 회사의 어떤 그 관련된 백오피스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이제 그 얽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되게 재수 없는 그런 오균성이라는 어떤 그 남자 이름도 나왔고요. 좀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속불가능 자본주의. 아, 이거는 읽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이거는 정말 무서웠고, 읽은 책 중에서 책들 많이 읽었는데, 거의 제일 처음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들 중 하나입니다. 한세권 꼽는다면 이 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더 읽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이것도 앞에 부분 읽었어요. 이 책을 읽는 건, 그러니까 왜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이해가 가기는 가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좀 다르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이 사람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느낌인데 그 세계가 되게 좀 그냥 저희 세계와는 굉장히 다른 좀 이질적인 그런 세계라는 느낌이 들어서 책을 읽으면 공감을 하면서 맞아 맞아 하고 읽기도 하고 이건 뭐지?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읽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좀 후자였어요. 뒤까지 읽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을 처음 읽을 때랑 죄송합니다. 뒤에 읽을 때랑 느낌이 좀 되게 많이 달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뒤까지 읽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착한 소민 없다. 이책 정말 좋습니다. 이 책도 제가 추천하고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임팩트가 강한 뭐 그런 거예요.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쓰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책도 이제 앞에 앞부분 읽었는데 이 책은 아마 제가 구매해서 놔두고 보지 싶어요. 그리고 록상게이의 어려운 여자들. 이거 앞에 단편 하나를 읽었어요. 단편 하나 읽었는데 제목이 언니가 가면 나도 갈래라는 소설인데 아 남작 처음 단편부터 굉장히 강렬하고 남작가가 썼으면 되게 싫었을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 여자 작가가 여자 자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써서 좀더 읽어볼 생각이에요. 근데 굉장히 일요일날 제가 이거를 읽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아침에 읽었는데 좀 일요일날 이렇게 벚꽃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의 남작 이전에 읽었어서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재밌어요. 말대로 되게 재밌고 그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올린다라 이거라 읽었는데 이게 뭐 미는 세계문학순이라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그 고전이 가진 스토리의 힘이 굉장히 강렬한 그 이후로 비슷한 이야기들 그 클리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고 그 반복된 이야기들을 훨씬 많이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읽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읽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 그거 봤어. 이 책도 되게 좋습니다. 이책
그 어떤 드라마나 TV에서 이제 뭔가를 볼 때, 이런 점이 여성 서사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도 하고, 아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TV에 나오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클리셰로 쓰여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좀뭐 재미있게 볼 수는 있죠. 재미있게 볼 수는 있지만 재미있게 보더라도 어떤 비판적으로 이거는 이런 그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보는데 그러니까 보여주는 데로만 보지 말고 비판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셜 온난화. 소셜 온난화가 소셜 워밍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글로벌 워밍에서 따온 말이더라고요. 아, 이 책이 아까 그 박상현 이 나의 팬데믹 일기 그 앞에 추천사가 여기가 박상현님으로 돼 있네요. 앞에 추천사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로벌 워밍처럼 그 기후 위기가 점점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람들한테 위험해져서 결국 멸망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가 결국 이 사회를 멸망하게 할수 있으니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는 것처럼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쓰여진 제목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읽어볼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소셜 미디어에 대한 책들을 좀 이제 모아보고 있는데 기후 위기도 그렇고요. 두 가지가 정말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가 문제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업의 지리학. 이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부분 읽긴 읽었는데 뭐 실리콘밸리가 왜 중요하고 거기에 자원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고 왜더 부자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집값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고 뭐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이게 당초 2000년대 초반에 2008년에 쓰인 건가? 2000년대 초반에 쓰였나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났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초반부터도 이게 얼마나 그 지금에도 통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토마스 프리드만이 세계는 평평하다 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미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반하는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초반에는 일단 그런 이야기이고 좀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일을 모르는 아이. 생일을 모르는 아이는 이 저자가 이제 그 루포를 쓰는 거잖아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쓰는 건데 좀 되게 감정적이고 자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거슬리기는 했는데 심파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심파적이지 않게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독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잘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벽이 된 아이까지 봤는데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읽어봤는데 그 여기서 그좀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을 좀 분명하게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보면은 되게 이제 슬퍼요. 슬프고 심파적이 아니지만은 되게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잘 쓰였어요. 귀에 눈에 잘 들어오게 보이게 잘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일단 더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 읽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렇기는 했지만 일단 책들을 다 이제 봤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제 이 책들 중에서 완독하고 싶은 책들 뭐 천천히라도 다 이제 거의 다 완독은 하게 될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한번 읽으면 그 끝까지 거의 읽는 편이라서요. 재미없는 책도 다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 책도 대부분 저는 끝까지 읽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읽는 중인 책들이 되게 많거나 되게 그런 편인데 그렇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 안한게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눌렸다와 호호호가 있는데 그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윤가안 감독의 호호호 같은 경우에 이제 완독 두 권은 완독했고요. 호호호 같은 경우에는 그 호호호가 호호호가
호불호에서 온 호호호예요. 그 작가가 너는 친구가 너는 다 좋아한다. 보통 사람들이 호불호가 있는데 너는 호호호만 있는 것 같다. 그 부분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게 많다고 해서 그 뒤로 갈수록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게좀 좋아하는 게 비슷하진 않더라고요. 좋아하는 게 비슷하진 않았는데. 제가 무조건 이 작가님의 이 책이 너무 좋았다 싶은 거는 청소 중독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청소를 엄청 좋아하고 청소 중독자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저는 청소 이야기 나오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고 청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딘가 있겠지? 제가 청소를 너무 잘안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호호호는 그걸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좋았고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올린다는 되게 짧고 약간 치정, 불륜, 막 어떤 주유소에 막 글이 쓰인 사장과 그리고 뭐 되게 유감적이고 그 유감적 평범하지만 유감적인 부인, 젊은 부인과 부인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랑자가 있는데 그 방랑자가 지나가면서 그 여자랑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되게 짧고 되게 강렬한 이야기였고요. 하드보일드 소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미눔 TV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 사람이 다 각자 보는 부분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작가의 말이 되게 좋았는데, 작가의 말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도, 뭐, 어느 장면에서 끝나더라도, 이제 익숙하죠. 현대 독자들은 익숙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살인 같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수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막 권선징악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망하는 길을 가서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사람이 어떤 그런 나쁜 그런 거를 하고 뭘그 이전과 다 똑같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짧으니까는 뭐 추천하고요. 그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호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지를 해가면서 읽는 거, 도서관 책 읽는 거 성공했고요. 공헌하기 잘했다고 생각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공헌으로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또 있는 책들을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